아, 저는 부르면 부를 사람 있어요. 그럼 불러. 아, 저도 있어요. 불러 그럼. 뭐 딱 두 명이면 딱 좋지. 형은 없으세요? 응? 남자 셋이서 같이 술 먹방을 할 여자를 부르려고 한다. 그래, 딱 두 명이면 딱 됐지. 세 명, 세 명은 너무 많아요. 어? 잠깐만, 나 전화 왔어. 해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뭐 바빠 지금 방송 중인데. 방송이에요? 아돈다이. 네. 지금 바뀐가 보네? 아, 저 지금 밥 먹고 있어요. 아, 진짜. 아, 지금 지코 형이랑 보성이 형이랑 셋이서 방송하고 있거든? 네. 그래서 뭐, 약간 뭐, 좀 누구 좀 왔으면 좋겠다, 막 이래가지고 하는데, 혹시 와줄 수 있어? 나를? 그치. 오는 순간 진짜 너가 히로인 되는 거야. 아, 혼자만 부르는 게 아니고 한 두 분 정도 부르려고 하는데. 아, 저 밥 맛있게 먹고 있어서. 밥이 맛있는 바람에 실패다. 저 이분 친해졌는데요. 누구? 아니 진짜 왜 그래요? 지르가 좀 뭔데 이거? 잠깐만.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도현님 뭐 하세요? 아, 끝났어요? 네네네. 같이 연습하면 되실 건데. 아니, 혹시 지금 제가 방송 중인데. 아, 방송 중이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같이 이렇게 방송할 분들 구하고 있는데, 지코 형도 있거든요. 지코 형이 되게 도현님 칭찬 많이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도현이야, 뭐 언제든지 보고 싶지. 오빠, 저 노잼 프리뮴으로 되게 싫어지잖아요. 아니 근데 도현님 난 재밌던데 이번에 실천하니까 되게 재밌던데. 네 도현아 그게 있어요. 네. 한번 그게 쉬워진 다음에 네. 그 이제 굴레를 갖다가 네가 그치. 이제 딱 뜯어 딱 버리고 그치. 나와야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네. 진정으로 이제 나름 이제 드립의 세계에 입문해서 그 맛을 알게 되지. 응? 아 그치. 네 그렇지. 협상 전문가의 설득에 점점 넘어오는 도현이다. 난 내가 전화하면 그냥 바로 와. 안 와? 알았어. 알았어 뜻이 뭐야? 알았어 뜻이 이제 앞으로 안 본다 이거예요? 아니지 또 방송에서 정치라니. 그 남편이들이 갑자기 혼쭙다니. 너 지코 같아 왜 그래? 아니 그냥 알았다. 그래. 여러분들 알았다 이거죠. 아니 저 반협박 아니에요 형님? 에이 알았다 이거지. 광우가 불렀는데 안 오는 순간 이 바닥에서 사라지는 건 한순간이다. 아니 근데 하콩이는 여러분들 전 누군지 모르는데. 하콩이 한번 전화 한번 해봐서 봐. 그럼 네가 뭐 전화 한번 해본다. 오면 내가 절대 안 올 것 같은데. 나 얘는 안 와. 내가 봤을 때 진짜로 될 것 같진 않지만 하콩이에게도 전화를 해보는데. 또 좀 약간 술 먹고. 여보세요? 하콩아. 네. 바빠? 안 바빠요. 지금 방송 중인데. 네. 너도 방송 중이야? 네. 아 진짜? 네. 아. 무슨 일이세요? 예, 하콩님. 네. 저 박광우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 네? 박광우라고, 예, 모르세요? 그럼 봤어요. 혹시. 스피커 꺼내도 돼요? 예, 해줘, 해줘. 네. 아니, 그, PJ, 예, 지코라고 아시죠? 예, 근데 왜 이렇게 대답이 왜 이렇게 뜨뜨미지근하세요? 아니요, 저 낯가려가지고. 아니, 근데 다름이 아니라 뭐, 이전에 막 이렇게 최군이나 뭐, K나 이렇게 뭐, 동생 많이 하는 거 봤는데. 네. 아니, 되게 한번 좀 실제로 좀 뵙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코 오빠, 말씀하시다가 형 보여드리고 싶다면서. 예, 이코가 누구죠? 이게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제 좀 다양성 있게 또 나름 막 이런 좀 새로운 이제 좀 BJ도 만나고 좀 이런 좀 다양한 경험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너무 좀 남캠들만 보신 것 같은데. 예? 뭐요? 예. 아프리카에도 이제 좀 약간 좀 드넓은 이제 여러 가지 세계가 있거든요. 네. 예. 아마 오늘 뭐 이렇게 오셔갖고 뭐 하시면 아주 좀 좋은 경험 하시고 이제 좀 그러실 것 같은데. 아, 근데.
예. 제가 이거 지금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아, 아, 뭐를 하고 계셨구나. 네, 끝나고 전화 좀 다시 드려도 돼요? 몇 시에 끝나시는데요? 이거 시작한 지 26분 됐어요. 어, 예? 롤 하고 있는데. 아, 롤 한 판 끝나고요? 네. 아, 무슨 뭐, 누구 뭐, 열혈이나 회장님한테 뭐 허락받아야 돼요? 아, 그런 건 아니죠. 이 판이 끝나야 게임을 끊을 수 있잖아요. 아, 와우. 예, 그래요. 네. 예, 좀 그럼 준비하고 있을게요. 네. 예. 형님. 이게 말이죠. 그게 말이죠. 제가 봤을 때 형은. 아, 그치, 그치. 그냥 내가 봤을 때 엉뚱한 방역박식이야. 내가 봤어. 봤지? 야. 넓은 아프리카 세계에 이런 세계도 있다. 맞는 말이지. 이렇게 갖고. 협상 전문가는 말투부터가 특별했다. 걔 건드린 걔는 안 오지? 어떻게 아셨어요, 형? 뻔하지. 아니, 근데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렸어요. 아, 뭘 구실구실하게, 임마. 아, 이분은 어때요? 나도 나, 이분 한 번. 아니, 형 두 페이스를 좋아해. 아,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두 페이스를 좋아해. 그래, 이런 게 감이 있는 거지. 여보세요? 누나! 누나 뭐 하고 있어요? 방송 중이지. 아, 저 누나 저도 방송 중인데요. 누나 혹시 지금 뭐 이렇게 뭐 지코 형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방송하려는데 누나 와줄 수 있어요? 저 지코님 나 너무 무서운데? 아니 근데 그런데 말이죠. 아니 이제 얘 지코라고 하는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제 저도 저 뜨밍님 방송 막 다 이렇게 즐겨찾기 해서 항상 몰래 주새끼처럼 숨어서 보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 아니 근데 예전부터 정말 좀 너무 막 뵙고 싶고 그랬는데 참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회가 안 되더라고요. 예, 근데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남순이랑 이제 술 먹어서 이제 좀 흑역사를 만들었다는데 저랑 먹으면은 전혀 그 또 다른 그림이 나와요. 그렇죠. 저야. 아니죠. 전 정말 뜨미님 좋아합니다. 설득하다 말고 갑자기 고백하는 광우. 예. 예, 아유 저 진짜로 저도 한번. 예. 저 혼자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아우 내가 막 결혼만 안 하고 애만 없었어도 진짜 뜸님한테 인생 한번 던졌지. 아니 그 정도로 진짜 제 이상형이에요. 정말요? 예, 아유 이번 기회에 그래도 참 어떻게 좀 한번 얼굴이라도 뭐 참 좀 참 됐으면 좋겠네요. 아이 너무 감사한데. 예. 예, 알겠습니다. 야, 끝나버리고 이제 파티장에서 잠깐만. 너 뒤질래 이걸? 너 이걸 거절해? 합방을 거절했다는 소식에 납견이들의 테러가 시작됐다. 누나랑 그럼 다음에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대들 니가 감히 시전 중입니다, 형님. 근데 그분이 나한테 불러주기만 하면 온다 했는데. 어, 전화번호 있어? 아니. 하율 님이 어? 어? 하율 님이 방송 같이 하고 싶으시면 연락 언제든지 하라고 했는데. 하율이? 예. 나도 뭐 강으로 안 보면 그만이니까. 지금 이렇게 지코이랑 방송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하율님 혹시 어디 사세요? 근처 사시, 강남 사시나? 아니요, 저 안양이요. 아니, 그래서 같이 오늘 지코이랑 또 섭이도 있고 해서 방송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하실 수 있나 해서 연락 드렸죠. 누가 저를 하율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이네. 참 예전에 참 많이 친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러니까요. 괜히 좀 중간에 누구 한 명 때문에 우리까지 같이 뭐 이렇게 좀 서먹서먹하게 때 그랬는데 좀 그러면 안 되잖아, 사람이. 아이, 그럼 맞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너도 이제 뭐 이렇게 좀 당연히 인생 새 출발해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이니까 그럴 때 그냥 또 이렇게 같이 한번 조금 뭐 술도 한잔 먹으면서 뭐 좀 마음에 있는 얘기도 하고 하다 보면은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응? 어때? 그래요?
그럼 나이 오빠가 원래 어지간하면은 막 이렇게 막 연락 하라 뭐 해라 안 그러는 거 알잖아. 그쵸. 근데 왜 5분 뭐 누구한테 허락 맡아야 돼? 뭐 벌써 남자 생겼어? 어? 팬분들한테는 여쭤보려고. 아 알았어 그럼 오지마. 응? 어 그냥 오지마. 협상 전문가가 이번엔 강수를 뒀다. 팬들한테 왜 물어봐? 어? 어 바로 전화왔잖아. 네. 형님 최고 꿀잼은 형수님 부르는 거 아닙니까? 네네 하윤님. 역시 형님 상남자이십니다. 비꼬 삼촌 좀 바꿔줘. 어 여기 있어요. 예. 아니 왜? 오빠. 왜?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난 참 하율이 실망인 게 되게 참 그래도 자기 주관 뚜렷하고 좀 약간 그런 사람인 줄 봤는데 뭔 뭐 어디 뭐. 아 저거 어디예요? 아명구 어디예요? 어 제가 카톡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 의지가 중요한 거지 왜 무슨 팬들한테 왜 물어봐? 아이고 오빠 성질 뻔히 알면서. 알았어요. 저도 보내주니. 어 알았어. 어, 빨리 출발해. 아 여러분들 아무리 뭐 팸이고 뭐 나한테 통하나 씨부래. 어 약간 좀 이런 쪽도 어설픈 남자들한테는 좀 이래. 우리 같은 씨부래 남자 중에 남자 상남자들한테는 아이구야. 아 근데 잠깐만.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지. 아 형님. 하유리가 오늘 적수 제대로 만났다. 예, 화장실 이제 좀. 와. 안녕하세요. 예쁘게 보고 싶어. 되게 귀엽게 생겼다. 어? 예? 별론데. 어? 그래요. 형수님보다 이쁜데. 평범한데? 네. 애기하네, 진짜. 안 더우세요? 먼저 불렀던 하콩이가 왔다. 밥 먹는데. 피부가 진짜 좋다. 26? 다섯. 다섯. 어. 민증 봤어? 아니 얼굴이 어리면 어리지. 또 그냥 나이 갚는 년들이 많아서. 응? 아 조금 먹어. 되게 맛있네. 배불러요. 어? 아 뭐 드시고 오셨는데요? 저 다이어트 중. 아 뺄 데가 어디 있다고 네가. 존나 많은데? 에이 딱 봐봐라. 나도 내일부터 다이어트해. 말로만 말. 아니 여자들이 이제 옷 딱 입는 스타일 보면은 이제 좀 약간 너플 하잖아. 그러면 저는... 이제 뺄 데가 많은 거지. 아니 저는 많이 가리고 싶은 거지. 그거 때문에. 그런 거지 뭘 또. 처음부터 기싸움이 치열하다. 술은 잘 마셔? 저 주량이 한 병입니다. 소주 한 병? 네. 어 그래 알았어 빨리 한 병 먹고 가. 아 근데 취하면 되게 약간 스킨십 되게 잘하더라. 아 진짜 더럽네. 어? 아유 그 그런 거 오빠한테 한 적 없는데. 그럼 누구한테 했는데? 아 사람 가린다. 아, 최근 아 나랑 술 안 먹었잖아. 마셔 봤잖아요. 아예 그때 옆에서 안 먹어봤지. 아 그때 딱 보니까 운영자님 옆에서 딱 붙어서 먹더만. 누구야? 아, 벌써부터 그걸 배웠어? 너의 제2의 수빈이네? 아이구야 이구야 이구야. 근데 이거 이렇게 된 거죠 화면. 화면? 네. 이게 원래 저번 전에 해줘? 이게 원래 제대로 네, 되는 거지. 네 저번 전에 해주세요. 싫어. 잠깐 그냥 진짜? 가자. 어우 나 좀 약간 뭐 방송 나와서 좌우관전 해주세요. 뭐 아니, 그냥 원래 사람 생긴 대로 가는 거 아니야? 응? 아, 뭘 봐! 아니, 이 사람을 왜 이렇게 뚫어지게 봐! 근데 뭐 말 잘못했어? 성면이었어. 어,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좀 관찰하는 버릇이 있네. 안 좋은 버릇이 있네. 온갖 감언이설에 속아서 오긴 왔는데 오늘 하콩이 잘못 걸렸다. 누구랑 제일 친해요? 합방 많이 했잖아요. 네. 누구랑 제일 친해요? 오빠랑 제일 친해요. 아, 맞아. 오빠랑 진짜 많이 하더만. 오빠 걔가 약사 빠른 놈이라 뭔가 나름의 생각이 있을 건데. 진짜 친해요. 아, 내가 스타일은 아닌데. 그러니까 친한 거죠. 어? 아 오동사이? 응. 걔가 괜히 몰라 요즘 나도 뭐랑은 뭐
선전한 지 오래돼서. 왜 선전하셨어요? 어? 근데 그것까지 내가 너한테 설명해야 돼? 궁금하잖아요. 아 그냥 싫어서 보기 싫어서 꼴보기 싫어서. 하해하세요. 어? 얘가 버릇이 없네. 뭐 어른을 가리킨다고 들어. 어? 아이고, 뭐 이렇게 많이 사왔어. 아이고, 혜리 어서와라. 오랜만이네. 저는 여러분들. 네. 나. 젖어보자. 나는 아빠가 없다. 얀보상!